잠깐만 근데 이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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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언니가 5월에 결혼을 해서 브라이덜 샤워를 해주러 가는 길입니다. 힘이 많아요. 힘드네요. 이거는 주문 제작한 브라이덜 샤워 케이크이고요. 케이크 종류가 너무 많아서 디자인 고르는데 고심을 좀 했고 근데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날씨 좋은 거 봐. 길 좀 찾자. 일단 스튜디오 가서 인사시켜드릴게요. 댄서들의 브라이덜 샤워. 저희 집에 오신 거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시야? 몇 시냐고? 야, 몇 시냐고? 몇 시냐고? 10시에 만나는 건데 지금 어머 씨 뭐야 이게? 10시. 10시. 내가 왔다. 언니들. 지각쟁이야. 안녕하세요. 아니 제일 집 가까우신 분이 제일 늦으셨네요. 원래 그런 법이잖아요. 그런 법은 누가 만들었대? 그런 법은 지각쟁이들이 만들었어요. 그 보고 화 푸세요. 그러니까. 화 풀린다. 화 풀린다. 진짜 유튜버다. 나는 진짜 짜바리 유튜버라서 이런. 안녕하세요. 저는 더 베스트 스칼렛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증나. 내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가증스러워. 구독 부탁드려요. 그래서 지효씨. 몇 시냐고요? 아니 몇 시냐고요?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코리아씨 늦게 뜬다? 아 죄송합니다. MZ들 저런다? MZ들은 무릎 꿇고 털킹. 나는 이렇게 고작 핸드폰으로 찍는데 이렇게 다들 카메라를 들고. 아 근데 저 배가 너무 고파요. 오 근데 여기 개 뜬다. 지금 각자 얘기하고 있어. 나 너무 귀엽다. 뭐 시킬까? 제 쿠쿠 저기 있어요. 케이터링 그냥 찍어 먹을 거 몇 개랑 닭발. 엽떡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저 엽떡 좋아하잖아. 떡볶이. 근데 겨자 떡볶이 먹었잖아. 우리 간단하게 간단하게 양념 없는 걸로 간단한 걸 시키고 그다음에 금조가 오면 아,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자. 네 하던 대로 해. 가증스러워 정말. 이미 자세부터가 글렀어. 금조 오면은 음식 시킬 걸 제대로 시켜서 먹자. 어차피 11시 반에 오니까. 안녕 정래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겁대? 걔 거지 같아. 아 이런 거. 에? 언니 왜 그러는 거야? 한 번만 봐줘 여기. 이런 거 봐. 우리 아빠가 이거. 근데 무슨 다시구리 하는 걸 선물할까? 아빠가 써야지. 우리 드레스 입고 찍어야지. 뭔 소리요? 엄마. 드레스. 너가 입을 드레스. 동네야, 너가 드레스를 입어야 오늘의 완성이야.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진짜 항마력 딸리고 난 못하겠다 써. 나도 항마력이 딸린다. 저도 전데 언니도 언니네요. 나는 야 이거 유튜브가 원래 각을 잡으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목소리 깔아 좀 재수없다. 언니는 왜 목소리가 두 톤이나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가증스러워. 유튜브만의 매력이 아닐까요?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왜 말투가 이렇게 초등학생 같죠? 초등학생 발표하듯이 왜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도대체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화의 흐름은 원래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데 먹어볼까? 너 결혼할 때 해야지, 정래야. 너 브라이덜 샤워 해줘야지. 브라이덜 아니고 뭐라 그러냐? 그냥 샤워 어때, 정래야? 망원 한강공원 수영장 가서 다 같이 알고 붙지 않나? 그냥 망원 한강공원 수영장 가서 샤워하자, 다 같이. 다 같이 알고 울어? 표정도 입고 해야죠. 별로 정래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정래도 물론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네, 서로의 눈을 위해서 존중해 줍시다. 오늘의 주인공 등장하셨습니다. 뭘 카메라가 없는데요? 카메라 좀 유튜브들 짱나와요. 아니 왜요 주인공님? 안녕하세요. 잘 나온다. 해피 결혼 투유. 해피 결혼. 실감이 아직 안 나시나요? 네, 실감이 안 나요. 아니 이 좋은 날을 기념해야지. 두 번은 하지 말아야지. 말 좀 해야지. 말을 할 게 있나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미쳤어 이거. 이거 얘. 아니야. 이거 먹는 거야? 진짜? 먹는 거 처음인데. 대박! 이 대사가 있네요 여기. 이 대사 내 아이디어. 어머. 우리 MG에 따라가야 되잖아.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안 할게. 제가 제일 귀여워. 아 진짜 별로다. 그쪽보다 별로실까? 아, 너무 웃겨.
공격 잘 받았고요. 복수하는 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되게 예쁘다, 너. 아, 그래? 주인이신가 봐요. 네, 저희 집에 오신 게 환영합니다. 사장님. 네. 맛있는 것도 부탁드릴게요. 이게 제일 맛있죠. 아, 나 저거 먹고 싶다. 대리부. 야, 야, 이거 와인. 저거야, 여기. 공부 좀 하셨나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안 한 척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욕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욕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 나 언니들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 저 와인이 뭐냐면 여기 사장님이 그 오픈해가지고 공짜로 주신 거예요. 가서 말을 못하는 편. 네. 여기는 끼를 자꾸 부리는 편. 아, 여기서 자꾸 나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으셔가지고. 정신 꽉 붙잡아. 감사합니다. 어우, 정신 없어. 섹시. 너가 주인공이니까 1번으로 고를 수 있게 해줄게. 진짜로요? 감사해요. 주인공이 착장을 다 골라주세요. 신나. 오, 야, 오! 좋다. 괜찮은데? 괜찮다. 아, 일단 정리부터 골라주세요. 아, 이거 되게 블랙도 너무 예쁘네 또. 아, 진짜 제발. 아무거나 그냥 다 입혀줘. 야, 그거 완전 네 거다. 네 거다. 네 거다. 이거 금조 거. 이모님. 이런 거 저희가 또 이렇게 전공자로서 이렇게 쫙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되게 이모님 같아요. 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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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 골라주는 맛이 그래, 있는데요? 맛이 있지. 뭐야? 그럼 여기 지금 CCTV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춤춰. 잠깐만, 근데 이분이 CCTV에 춤춰. 야, 아, 나 벌써 현기증 나. 아니, 우리 정매가 우리 김구선 다섯 명이랑 같이 놀려면 이 정도는 입어야지. 그래, 정매야. 아니면 불러준다. 오늘의 주인공! 브이로그 배틀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랬어, 옆에. 근데 안 들어가. 야, 정매야, 할 수 있어. 밥 먹고 가. 많이 먹고 가. 어, 언니, 근데 너무 예쁘다. 오,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응, 너무 나. 야, 너 너꺼 입어, 그럼. 미친 눈물 나봐 진짜. 나 너무 웃긴 어때 나이키 양말.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난 이게 지금 제일 좋아. 신부님. 아, 네. 저는 이모님이 없어서 제가 혼자 해야 되거든요. 혼자 헤이데 헤이데. 너무 예쁜데? 마음에 들어? 여기다가 완전 웨딩 피치 아니야? 미치겠네. 이렇게 맞는 거라고? 네. 어머. 웃을 거야. 행복하게 웃어요. 행복하게 웃자 웃자. 아, 한바탕 난리를 끝내고 밥을 먹습니다. 제일 주인공의 건배사. 제가 품절이 되는데요. 반품되지 않게. 축하합니다! 우리 언니가 간다니. 그러니까 난 진짜 안 갈 줄 알았지. 맞아. 나는 진짜 너는 나보다 늦게 갈 줄 알았어. 결혼식 때에서 울 것 같은 사람. 너 울 것 같아? 나 되게 부러워. 나 결혼식 가면 울어. 어디 한번 줘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오, 이게 뭐라. 아, 그럼 정리 있다 줘야 돼. 뭐야? 야, 내가 어때? 요즘 제일 꽂혀 있는 거잖아. 야, 어때? 방금 좀 소리 질러! 이러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잖아. 두 번째는 이런 거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나. 브라이덜 샤워를 처음 해봐가지고 가까운 지인 중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처음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와. 자,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를 마무리를 하고 하나 둘 셋 세비지요. 구독, 알려, 좋아요, 알려, 설정. 안녕. 구독, 좋아요, 알려, 설정까지.